네, 이번 시간에는 그 파트 3입니다. 파생상품 펀드 투자. 네, 여기서 이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그래가지고 총 12문제가 출제되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파트 1, 2, 3 이렇게 이제 교재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파트 1에서 몇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네, 통상 보면 파트 3에서 파생상품 펀드 투자 1, 여기서 한 6개 정도 출제돼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에는 선물, 옵션, 수확 이런 게 있는데 각각 뭐두개 정도씩 해서 한뭐 6개 정도 출제된다. 뭐 정답은 아닙니다. 12개 중에서 6개. 이제 비중이 작진 않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파생상품 이론을 다루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 시험과 관련된 거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경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꼼꼼히 다안 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 이거 들으시면서 왜 교재에 있는 걸 빼냐, 이거. 다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 내맘 같지 않아.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교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파생상품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설명도 안 하고, 뭐 주가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하면 좋다. 뭐 주식 사고, 선물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시장 중립이 된다. 도대체 왜 그런 구조가 나오냐, 이제. 그럼 파생상품을 영어로 디리버티브즈 이렇게 얘기해요. 파생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상품에서 파생돼 나왔다. 이게 이제 파생상품인데요. 왜 파생돼 나왔을까요? 왜? 이게 헤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헤지 수단으로. 헤지라는 게 위험에 피한다는 뜻이에요. 위험에 피. 파생상품 누가 만든지 아세요?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제 상품 관련 파생상품이 있었는데 금융자산 관련한 파생상품이 80년대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막 개발이 되는데 천재가 만든 겁니다. 천재들이. 나사에 근무하던 천재 과학자들이 맨하탄으로 와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 학문이 금융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머리 좋은 놈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수학이 들어가야 되고. 수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헤지 목적으로 만든 거고. 이 파생상품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현물처럼 지금 뭐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만기 때 주고받자, 이렇게. 현재 기본적으로 계약만 맺고 이행은 이제 만기라고 불러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약 거래 같은 거 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종류를 선도, 선물, 옵션, 수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우리 이제 다 살펴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 선도하고 선물 거래라는 것은 이게 예약 거래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도할 것을. 예약 거래 그럼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 이제 에어컨을 놔야 되겠다 그러면 여름에 필요하면 지금 미리 계약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사겠다. 만약에 7월 달에 구입하겠다 이렇게 가격만 정해갖고 대리점하고 계약 맺 그게 다 예약 거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도는 이게 먼저 나온 건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 사례가 다 선도 거래입니다. 장외에서 계약 맺는 거. 근데 장외에서 계약 맺다 보면 상대방 위험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 할수 있잖아요. 그것을 BJR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백제라 위험. 그래서 장내로 옮겨온 게 선물입니다. 장내로 옮겨와서 그냥 계약만 맺으면 안 되겠다. 뭔가 보증금을 받아놔야 되겠다. 지금 예약하면 여러분 일종 보증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장내로 옮겨온 거예요. 옵션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살 권리, 팔 권리. 그래서 이제 콜 옵션, 풋 옵션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권리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옵션은 장내에도 있고 장외에서도 거래돼요. 장내외 다 거래돼요. 그러니까 옵션이 제일 저변에 들어가 있어요. 종류도 많고. 수합은 교환하는 거죠. 금리를 교환한다. 화폐를 교환한다. 뭐, 이렇게 통화수합, 금리수합 이렇게 표현해요. 수합은 어디서 거래될까요, 여러분? 수합은 장내 파생상품이다, 장외 파생상품이다? 장, 외. 자, 이제 교재에 요 말이 없지만 우리 알아둬야 돼요. 다음 중 장내 파생상품은, 그럼 무조건 선물. 선물은 무조건 장내에서만 거래돼요. 무슨 무슨 선물, 그러면 다 장내. 영어로 하면 퓨처스. 그 다음에 선도하고 수합은 무조건 장외. 그리고 옵션은 양쪽 다 있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거래 형태를 이쪽에 와서 간단하게 우리 볼까요? 한번 거래 예를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주식을 1,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지금 사고 파는 거니까 이게 현물 거래가 되겠죠? 이거 파생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달 뒤, 한 달 뒤에 가서 주식을 1,000원에 매입하기로 장외에서 약정을 맺었다. 장외에서 예, 예, 조사는 좀 빼고요. 약정 맺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예약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장외에서 했으니까 이게 뭐에 들어가겠어요? 포워드 거래, 선도 거래. 예약만 한 건데. 요번에는 이거 똑같아요. 한 달 뒤에 주식을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요번에 거래소에서 한 거예요.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선물. 한 달 뒤 주식을 1,000원에 매입할 권리를, 권리만 사는 겁니다. 권리를 뭐 100원 주고 이렇게 약정을 맺었다. 100원에 약정 맺었다. 그러면 이게 옵션이 되는 거죠? 요 매입할 권리니까 이게 콜 옵션입니다. 살 수 있는 걸, 살 권리, 콜 옵션. 이제 옵션에서 요 100원을 뭐라고 그러죠? 이게 프리미엄. 프리미엄. 요 1,000원을 뭐라고 그러죠? 행사 가격. 나중에 1,000원으로 행사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주가 상승분과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1,000원을 그냥 교환하기로 약정했다.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교환. 이런 말 들어갔으니까 수확. 이게 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씩 거래 형태가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있죠. 이건 지금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파생상품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생상품. 봐봐요. 여기서 그럼 봐봐요. 1,000원에 한 달 뒤에 사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가서 꼭 주식이 1,000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100원 할 수도 있고 900원 할 수도 있어요. 얘 사기로 했으니까 얘는 이거보다 나중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올라가야지 올라간 만큼 이득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손해본 상대방이 딴소리 할 수 있는 게 선도 거래예요. 상대방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장내로 옮겨온 게 선물. 그러니까 선물도 구조는 똑같아요. 1,000원에 샀으면은 나중에 주가가 이거보다 올라가야 좋은 거고, 떨어졌으면은 팔아놔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좀 독특하죠? 이제 콜 옵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1,000원에 내가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1,200원 이렇게 나중에 올라갔다. 그럼 권리 행사 하는 거죠. 그럼 1,200원 하는 걸 1,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200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100원 검게 있으니까 실제 수입은 100원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원이 9,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 손해보는, 아, 1,000원이 900원으로 떨어지면 100원 손해보는 게 아니고 권리 포기하면 되는 거죠. 너무 수치를 작게 했다. 그러면 500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500원 손해가 아니고 권리 포기하면 되니까 이 프리미엄만 손해보는 겁니다. 프리미엄. 수압은 어떨 때예요? 지금 몇 프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럼 그 주가 변동률하고 그냥 무조건 1,000원을 교환하고 싶을 때. 이건 어떨 때 아니에요?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 있죠?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주가가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지면은 손실 나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펀드 보따리를 예, 상대방 계약을 맺어갖고 넘겨버리고 무조건 1,000원을 받기로 이런 수압을 합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항상 1,000원이라는 안정수익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고. 대신 그러면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주가 변한 거를 받기로 하니까 1,000원 주고. 그럼 1,000원 주고 주식 사서 주식에 투자.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 투자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장외에서 저런 계약 맺으면 예, 오픈되지 않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수업이에요. 도움 됐습니까?
이 중에서 선물부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네요. 선물은 예약거래, 영어로 퓨처스, 그죠? 퓨처 미래에다가 S를 붙인 거예요. 미래를 사고 판다. 자, 선물의 경제적 기능부터 나와 있어요. 선물이 이제 갖고 있는 장점. 가격 발견 기능이 있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이 선자가 앞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리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 이해되시죠?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은 다릅니다. 선물은 미래 가격이니까. 예, 제목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 리스크 전가 기능. 파생 상품은 해지 목적으로 나왔다 그랬죠. 해지 수단. 예,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데 여기 근데 전가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가는 뭔가 떠넘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위험을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전가시키는 겁니다. 파생 상품으로. 그런 의미예요. 주식의 위험을 어디로 전가시켜요? 파생 상품으로. 세 번째,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두 시장 형성된 가격 불균형이 존재할 때 투자자들은 보편화된 쪽을 매도하고 저평화된 매수하는 차익거래를 통해서 시장 이익을 창출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게 만들어주는 게 선물의 순기능. 우리 차익거래 공부했단 말이에요. 시장 중립편판대에서. 그러면 고평가 저평가 되면은 차익거래를 해요. 그럼 시장이 효율적으로 다시 변해요. 이런 순기능을 하고 거래 비용이 절약된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줄, 다섯 번째 줄. 주가 지수 선물. 시장의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적은 비용.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식 사고 팔 때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선물은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훨씬 싸고요. 또 증거금만 내면 되니까 돈이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 이런 게 장점이에요. 2절. 선물 거래. 자, 선물은 어디서 거래된다? 장내, 장외? 장, 내. 첫째 줄에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 만기 시점을 정해놓고 만기 시점에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도 또는 매수하기로 지금 계약을 맺는 거다. 일종의 예약 거래인데 한 줄 밑에 끝부분 선물의 묘미는 신용위험을 없애고 반대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장내로 옮겨오다 보니까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에어컨 사기로 장외에서 선도거래 했으면 그 만기 전에 중도 고만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뭐 해약 비용도 내야 돼. 그런데 선물은 주식과 똑같아요.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 신용 위험이 작아요. 증거금 이런 걸 통해서 없앤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좀 전에 그 두 번째 줄에 매도 혹은 매수하기로 지금 계약 맺는 거다. 거기 있죠? 그럼 거기서 한번 보고 갈까요? 매도는 언제 하는 거다?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매도는 하락 예상시, 매수는 상승 예상시. 헷지하고 투기 거래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내가 한 달 뒤에 원유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이 뭐겠어요? 원유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선물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미리 사는. 근데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업자예요. 한 달 뒤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 아닙니까? 그럼 미리 팔아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교재에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미리. 수출업자, 수입업자 예를 들어볼게요. 수출, 수입하는 업자. 그러면 환 리스크가 있죠? 수출업자는 나중에 달러가 들어오죠? 그럼 리스크가 뭘까요? 달러가치 상승, 달러가치 하락. 환율이 뭐예요? 달러가치 하락. 그러면 어떻게 했죠? 위험관리를 해야 돼요. 달러를 미리 팔아놔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고 수입업자는 나중에 가서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품 수입하면서 달러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비용 부담이 더 되니까 달러를 미리 사놓는 매수 이런 식으로. 네, 거기 보고 좀 전에 이제 선물은 장내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없앤다 그랬어요. 그 밑에 달러에 그러면 신용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은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증거금 제도, 일일 정산 제도. 예, 거꾸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선물에는 증거금 일일 정산 제도가 있다? 이건 무슨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신용 위험.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이제 증거금이 뭔지 볼게요. 우측 페이지에 1번 증거금. 여러분, 예약할 때
이제 그냥 계약만 맺으면 딴소리 하니까 일종의 보증금을 주고 예약하는 게 많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 계약 이행 보증금입니다. 뭐라고요? 적으세요. 계약 이행 보증금.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보증금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증거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비율의 보증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증거금 용어가 세 개 있는데 밑에 그림을 바로 가보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그림 별표 치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증거금이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그 중간에 유지 증거금이란 말이 있죠. 우측에 추가 증거금이란 말이 있죠. 그 세 개의 용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냥 말로 해볼게요. 개시 증거금이 뭐냐면 선물 거래할 때 납입하는 증거금입니다. 투자자가 납입하는 증거금을 뭐라고 부른다? 개시 증거금. 투자자가 납입하는 증거금. 그 다음에 유지증거금은 뭐냐면 이거 내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 이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그 그림, 그 동그라미 세 개 위에 있죠? 그 바로 밑에 줄에. 유지증거금은 일종의 임계점 역할이다. 임계점. 마지노 증거금이에요. 찾았어요? 아니, 그 페이지, 165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1, 2, 3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유지증거금은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한다? 인계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가 100이라는 증거금을 내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선물 가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움직이면 증거금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밑으로 빠져나가면은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되냐면 바로 유지 증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증거금은 전산상으로 세팅되는 증거금이에요. 개시 증거금보다 조금 이제 낮은 비율로. 그래서 인계점 증거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지 증거금 밑으로 만약에 증거금 잔고가 줄어들면 증거금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 채워넣는 증거금을 추가 증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가 증거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어떤 투자자가 선물 거래할 때 개시 증거금 100을 납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75로 결정이 됐다. 이건 이제 자동 세팅되는 건데요. 근데 현재 이 투자자 증거금 수준은 60 남았다 이거예요. 100을 냈는데 60. 그러면 얘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거예요. 일단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내야죠. 이걸 마진콜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진이 증거금이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개시 증거금까지 내야 돼요. 40 계산하는 겁니다. 40. 하실 수 있겠어요? 개시 증거금까지 내는 게 규정이에요. 자, 문제를 바꿔볼게요. 증거금 잔고가 80 남았어, 지금. 그, 그림에서. 80 남으면 추가 증거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75면. 미만이 될 때 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치사하게 내진 않을 거야, 시험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예, 개시 증거금까지 납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 고고. 수치 계산하는 게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어요, 이것도. 여러 번, 그러면 한 세 번 이상 나왔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교재 그냥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도록 해요. 거래 시나리오 분석. 이거는, 예, 넘어가요. 시나리오 분석이 투자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169쪽에 가셔가지고요. 거래량이란 말하고 미결제약정이란 말을 봐볼게요. 그러니까 출제된 적 있는 거는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라는 건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계약이라고 적으세요. 계약. 우리 주식 같은 건 거래량을 갖다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생상품은 한 계약, 열 계약 이렇게 계약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미결제약정이 중요한데 미결제약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첫째 줄에 일정 시점 기준으로 반대매매하지 않고 대기 중인 계약 혹은 신규 계약을 체결한 숫자가 몇 개인가를 계산한 수치다. 이걸 미결제약정이라 불러요.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리고 맨 밑에 줄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식을 떠올려보세요. 선물도 주식하고 똑같이 매매하면 됩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 되는데 초단위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오늘 샀다 팔았다 한 거래량이 만약에 10계약이라도
중간에 빠져나온 사람은 포지션을 안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미결제합성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거래소는 매일매일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대상들은 일일 정산을 해가지고 증거금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일 정산의 대상이 되는, 증거금을 체크하기 위한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을 갖다 미결제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루 거래량은 10계약이라도 미결제합성은 5계약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면 사람들이. 뭐 계산하는 건 출제된 적이 없고 그 용어만 출제됐었으니까 그 정도 보고 6번에 우리 그 코스피 주가의 선물 있죠? 이게 제일 많이 거래되는 지수 선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그걸 표준화되어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369 12월물이 있고 두 번째 목요일을 만기로 하고 예.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사고 파는 거고 한 계약의 크기가 5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지수로 거래되니까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를 곱한다? 50만 원. 자, 여기서 저것만 제가 해보죠. 여러분. 선물은 3월물이다, 6월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할까요? 파생상품 만기가 있어갖고 3월물이다 그러면 3월달에 만기된다는 겁니다. 3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1월물, 2월물 이런 건 없어요. 표준화해놨는데 1, 2월물은 필요 없고 3, 6, 9, 10 이렇게 딱 4개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면 뭐뭐가 거래될까요? 선물은. 만기 뭐뭐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으니까 2013년 3월 두 번째 목요일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나요? 안 지났으면 거래되겠죠? 안 지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3월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6월물, 9월물, 12월물, 내년, 2014년 3월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씩 없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제도만 보고. 170, 아, 그 아예 거기다 하죠. 169페이지, 아까 그 점 4개 있었죠? 거기다가 할게요. 뒤에 나오는데 거기다 적으세요. 다섯 번째 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코스피 100 선물은 현금 결제한다는 거 요 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머니게임 하는 겁니다. 현금 결제. 선물 가격 변한 것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주고받는 거지 실물 인수도 하지 않는다. 네. 이제 3절로 갈게요. 172페이지. 그 3절 선도거래 나오는데 그 바로 위치를 보면 나와있죠? 지금 코스피 100 선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실물 인수도 방식이 아닌 현금 결제에 따른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걸 그 미리 체크한 거예요. 거기. 네, 거기, 그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자, 선물부터 봤는데 이제 선도거래 나오네요. 선도거래는 장내다, 장에다? 장, 외. 그리고 신용 위험이 크다. 영어로 forward라고 부르고요. 그 영어가 안 나와 있는데 자, 두 가지 장외 거래고 신용 위험이 크고 장외에서 1대1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도 거래가 우측에 가보세요. 2번 선물한 거래라는 거 있죠? 거기에 영어로 forward 있죠? 그게 이제 선도인데 자, 선물한 거래 앞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선물한 그러면 장내다 장외다? 장외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영어로 forward exchang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달러를 서로 매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 처음에 선물환으로 번역해놨어. 선도환이라고 번역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이걸 선물로 번역해놓은 거야.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선물환은 장외 거래예요. 영어로 forward. 선도. 거기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가죠. 거기 예시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현재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달러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90일 후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는데 100만 달러. 근데 어떻게? 1달러 1200원에 100만 달러 사고 팔기로 계약 맺은 거예요. 매수, 달러를 매수한다는 겁니다. 달러 매수는 누가 하기로? 은행이. 그 다음에 달러 매도는 누가 하기로? 수출기업이. 여러분 여기서 수출기업 그러면 상식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겁니다. 왜? 수출업자는 미리 팔아놔야 되니까. 들어올 달러에 대해서. 예. 그러면 1200원으로 서로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만기 때 이제 1200원에 100만 달러를 주고받는데 원칙적으로는 실물 인수도한다는 거예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물하는 실물 인수도예요? 현금 결제예요? 실물 인수도. 그러니까 화폐를 교환하는 겁니다. 달러와 원화를 그 밑에 보는 것처럼 100만 달러하고 12억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 볼게요. 1200원에 1달러 1200원에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만기 때 그럼 만기 때 꼭 환율이 1200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300원 됐을 때도 있고 1100원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은행이 유리한 거예요? 올랐으니까 사기로 한 사람이 유리한 거죠. 누가 유리해져요? 사기로 한 내수자가. 올랐으니까 무조건. 수출 기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100원에 대한 이익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 무조건 매수자. 떨어질 때는 매도자. 정한 가격에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페이지 넘기시면 선도거래는 이 이제 선형 구조다 그래프가 나오고 그 밑에 표 보시면 나중에 1,000원 됐을 때 1,250원 됐을 때 그 각각의 이익 손실 달러당 그걸 표기해 놨어요. 이런 문제 나면 여러분 그 가로넣기 하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200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앞에 사례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1,200원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환율이 1,000원 됐으면 200원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200원 이익이에요? 떨어졌으니까 매도자. 안 나오길 바라면서. 아, 요 정도도 못하면 막말로 파생상품 공부 안 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지. 네, 우측에 3번. 대신 이건 버릴 거라니까. 복잡한 거 3번은 버리고요.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선도 거래를 간략하게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봤는데 특징을 볼게요. 선도는 장외 거래라고 했어요. 1번.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위험의 비효과를 거둘 수 있죠. 미리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어서. 특히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기업의 파산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거래는 기업의 파산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위험 관리를 했으니까. 3번. 선도는 사후적으로 현물 시세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후적 제로섬이다. 파생상품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쪽 이익 보면 한쪽은 그만큼 손해보게 돼 있어요. 4번. 예, 선도거래는 장외거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밑에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신용위험. 그러니까 이게 선도거래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낑겨넣어요? 선도거래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또 증거금을 부과한다. 틀린 표현이죠. 아예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날 것이다. 4절. 이제 선물의 균형 가격과는 여기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래도 이 조금만 할게요. 선물 적정 가격 계산하는데 일단 숨 막히죠. 수식 나오고 뭐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나오는데 180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하단에 그 3-3 식 있죠. 체크. 별표까지는 뭐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아주 높진 않은데. 여러분 일단 여기 보세요. 편하게 한번 저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현물 가격은 지금 사고 파는 시세죠. 선물은 만기 때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다를 텐데 질문. 선물이 비싸요? 현물이 비싸요? 배추가 지금 1,000원 하면 한 달 후에 주고받을 땐 1,000원보다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계약 맺을 때. 선물은 미래 가격이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이해를 하세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으니까 미래 가격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시세에다가 보유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선물가격이 결정돼요. 근데 이 보유 비용에는 크게 비용 팩터가 있고
수익 팩터가 있는데, 근데 이름만 보유비용 그랬지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합산되고 수익은 차감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요쪽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요때 쌍방 안에 이제 계약을 맺는데 지금 현물이 있어요. 이게 뭐 주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지금 100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사고 팔면 100이겠죠. 근데 선물 거래라는 것은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 사고 팔기로 미리 계약 맺는 건데 그 가격을 정할 때 선물을 F라고 써요. 그러면 100이 아닐 거다 이거예요. 여기다 뭔가를 붙일 텐데 이 알파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비용. 그래서 요 사이에 시차 동안에 팔기로 한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물건을 갖고 있을 때 들어가는 득과실을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자가 10 들어갔다. 수익이 5 생겼다 이거예요. 그 팔기로 한 매도자가 100에 팔았으면 은행에 넣으면 이자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포기한 거니까 그 10은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주식에서, 팔기로 한 주식에서 배당이 나왔다. 수익을 얻었다. 그거는 빼고 가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요거 현재 100에다가 비용은 더해주고 수익은 빼주고 이렇게 해서 쌍방간에 이거 얼마입니까? 105. 이렇게 결정되는 게 타당하다. 이걸 보유비용 모형이라고 부르고 선물가격 이런 원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죠, 여러분? 현물 100보다 크죠? 크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5고 이게 10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유비용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요 비용이 이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자율. 현물 가격에다 이자율 곱하면 비용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니까 그 배당률이 몇 프로냐 현물에다 곱하면 나와요. 그리고 자, 금리는 연율인데 선물은 통상 만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만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3개월 만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걸 3개월치를 계산해야 돼요. 이제 일수 이런 걸 따져서 계산해야 돼요. 일수. 왜냐면 금리는 다 연율이거든요. 연 몇 프로인데 만약에 90일 남은 거다 그러면 90일치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원리로 이걸 이제 식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걸 기호로 바꾸면 선물 가격 F는 현물, 현물 S라고 써요. S, 이자율 R, 수익을 D라고 쓰고 곱하기 365분의 T. 며칠 남은 선물이냐? 50일 남았냐? 뭐 60일 남았냐? 이게 선물 가격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 식을 우리 교재에 표기를 해놨는데 S로 묶었죠? 우리는 S로 묶지 말고 풀어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측에 사례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자, 지금 현물 S가 100포인트 하고 있고, 이자율은 4%라고 보고, 배당은 2%라고 보고, D는 잔존 만기는 91일 남았다 그러면 선물 이론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겠냐?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S 대신에 얼마? 100. 그 다음 100. 이자율. R이니까 0.04. 마이너스 0.02. 가로 닫고, 거기 가로 닫고, 예, 365분에 91. 이렇게 해서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3개월 남았다, 이렇게 주면 그냥 4분의 1 하면 됩니다. 뒤에 4분의 1. 여러분, 이 시험 보러 가실 때 계산기 지참합니까? 아직 그 원서 접수 안 하셨습니까? 원서 접수 신청기간 끝났나요? 원서 접수하시다 보면 뭔가 뽑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내가 나오는데, 뭐 필요하면 뭐 필기구 준비하시고요.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가 꼭 갖고 오라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갖고 가보세요. 뺏진 않으니까. 그냥 쌀집 계산기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사칙 연산되는 거.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암산으로 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처럼 복잡하지 않고 딱 떨어진.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선물 가격은 어떨 때 올라가요? 이거하고 비례, 이거하고 비례, 이거 반비례, 이거 비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물이 올라가면 선물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S가 커지거나, 이자율이 커지거나, D는 반대로 작아지거나,
잔존 기간이 길면은 선물 가격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승하게 돼 있다. 이런 쪽으로. 네, 요것도 출제가 된 바 있고, 배당하고만 반비례 해요. 아,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게 뭐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문 하나 정도.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자, 기왕 한 거니까 우리 다시 177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례는 뭐냐면, 이제 이건 거꾸로 풀어냈는데, 제가 이렇게 쭉 풀어낸 걸 얘는 사례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도 주가 지수 선물이 아니고, 달러 선물로 한 겁니다. 달러 선물. 달러를 사고 파는 선물. 달러를 사고 파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 3-20 봐봐요. F는 S를 묶었고, 1R, R 프라임 곱하기 365분의 T. 이거하고 유사하죠? 유사합니까? 거기서 이렇게만 보세요, 여러분. 이 공식은 동일한데 우리 주가지수 선물 구할 때는 요 비용 팩터 요게 이자율을 넣으면 되는 거고 기초자산이 주식일 때는 여기는 뭘 넣으면 돼요? 배당 수익률. 근데 여기처럼 달러를 사고 판다 그러면 요 앞에 넣는 요 비용 팩터가 원화 금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달러 금리입니다.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달러 선물에서는 요거는 현물 환율이 들어가는 거고 현물 환율 R에 들어가는 게 두 화폐 중에 무슨 화폐 금리? 우리나라 원화 금리. D에 넣는 게 달러 금리. 이렇게만 달라져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1번에 매수 차익 거래 예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것만 연습해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따옴표 있죠. 지금 현물환이 1200원 하고 있고 원화의 자리 4% 하고 있고 달러의 자리 2% 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러면 예, 1년 만기 균형 선물환율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럼 그 1224원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 1224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시계 안 나와있는데 지금 현물환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200 더하기 1200. 그리고 뭐부터 넣어야 돼요? 아래다가 원화금리. 원화금리 몇 프로예요? 0.04-2%니까 0.02. 그리고 뒤에는 곱할 게 없죠? 1년물이니까. 그러면 여기 0.02고 0.02 곱하면 1224원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요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달러금리, 원화금리 이렇게 맞서. 거기까지만 볼게요. 나머지 뭐 복잡한데 이거 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했다? 선물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고 공식에다가 대입하는데 주가지수 할 때하고 달러 선물일 때하고 공식은 똑같지만 팩트가 다르다는 거죠. 5절로 갈게요. 5절. 선물 시장의 전략 유형. 자, 선물 거래는 크게 이제 투기 거래가 있습니다. 투기 거래는 뭐다? 방향에 배팅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방향에 배팅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로 올인하는 겁니다, 자금을.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로. 근데 여러분, 선물은 증거금만 내면 되니까 레버리지가 커요. 레버리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서, 위에서, 여덟 줄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 중간에 선물 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증거금이 개시 증거금이죠. 그걸 납부하고 선물 계약에 무슨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 그런 정도. 매수 포지션. 하락할 걸로 예상하면 매도 포지션. 예, 그렇게 포지션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헷지 거래로 갈게요. 헷지. 해치는 여기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앞에 한 내용하고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온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시시해요? 시시하면 다행인 거. 다행인 거. 자, 해치라는 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파생상품은 요 해치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예, 해지가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리스크가 뭐죠? 주가 하락.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하면 주식을 처분하면 되죠. 그것도 위험에 피는 되지만 주식을 처분하는 건 헷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 나는 수단을 또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떨어질 때 이익 나는 수단을 갖고 있으면 이게 상쇄될 거 아닙니까? 상쇄시켜가지고 현재 가격을 고정시키는 게 헷지입니다.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상쇄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주식을 만약에 10억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주가 하락이 위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락에 대비해서 이걸 팔지 않고 또 다른 수단이 파생상품이에요. 그중에 이제 선물을 이용하는데 10억 원어치 개념상 사놔야 될까요? 팔아놔야 될까요? 팔아놓는 겁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락에 대비해서 팔아놔야 돼요. 매도. 똑같은 금액만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쪽에 주가가 떨어져서 1억만큼 손해나서 이게 9억 되면 나는 10억에 팔아놨으니까 여기서 1억 이득을 봐가지고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가격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헤지 컨셉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이게 10억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는 거냐? 돈 안 들어갑니다, 이거. 계약만 맺는 거고 증거금은 보증금이고 뭐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편리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헤지 비율 1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로. 1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파생됩니다. 자, 10억 미리 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1억 변해서 이쪽 1억 변하면 상쇄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겠냐? 이쪽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선물을 이용했다 그래서 1억 1억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 1.1억 변할 수도 있고 0.9억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해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차가 생겨, 오차가. 그러니까 해치 비율을 1로 잘 안 해. 무조건 1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치 비율을 1보다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이런 것도 결정하고 또 궁극적으로 어찌됐든 10억 원어치 매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실행해야 돼. 선물을, 매도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10억 되게끔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선물, 코스피 100 선물이 거래되니까 선물 가격에다가 예, 이제 코스피 100 선물은 승수가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50만 원 곱하기 수량. 이게 10억이 되려면 지금 몇 계약을 이용해야 되냐? 뭐 선물 가격이 100일 때. 이런 식의 이제 계약 수까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나? 자, 헤지 거래 정의를 가보죠. 세 번째 줄 그 제목 밑에 헤지 거래는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물 포지션 또는 향후에 보유하게 될 현물 포지션의 가격이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물의 매수 또는 매도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매도 헤지, 매수 헤지. 여러분 그 제목에 헤지 앞에 붙은 매수 매도는 선물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물을 매도했다, 선물을 매수했다. 그 첫째 줄에 매도 헤지 첫째 줄에 보면 수출 기업 이렇게 나오죠. 매수 헤지는 첫째 줄에 수입 기업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기에 한 사례가 매도 헤지 사례입니까? 매입 헤지 사례입니까? 팔아놨잖아요, 하락에 대비해서. 매도 헤지 한 거죠. 매도 헤지. 그러니까 하락에 대비해서 팔아 놓으면 다 매도 헤지라고 불러요. 미리 사 놓으면 매수 헤지 또는 매입 헤지. 영어로 숏 했지, 롱 했지 이렇게.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 운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이 위험이니까 하락에 대비해서 미리 채권을 팔아놔야 되겠죠. 매도 했지. 선물 종류만 다른 거지 포지션은 매도. 떨어질 거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1개월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야. 채권을 매입할 예정. 1개월 후에. 그러면 그 사람은 1개월 후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위험이니까 매수했지. 미리 사놓는 매수했지. 그렇게 이제 가격을 고정시키는. 베이시스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3번에 베이시스가 뭡니까? 물으면 첫째 줄에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계산한다? F에서 S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현물을 빼서 계산해요. 그러면은 시장 베이시스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겠죠? 차.
베이시스 개념만 F에서 S를 뺀다. 예, 랜덤 베이시스 했지, 제로 베이시스 했지, 이제 별 얘기 아닌데요. 이제 정리, 밑줄만 거볼게요. 맨 밑에 줄에 선물 만기 시점에 가서 청산하는데 선물 만기 시점에는 베이시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 위험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제로 베이시스 엣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시스 엣지라는 건 베이시스 위험이 제로인 엣지. 다시 말해 완전했지. 완전했지. 반면에 그 표 내용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한 일곱 여덟 줄 내려오면 두 번째 이런 말 있죠. 두 번째는 거기 만기 시점까지 보유하지 않고 선물을 선물 만기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랜덤 베이시스 했지. 불완전 했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생략할 건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10억 해지하기 위해서 10억 원어치 이렇게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럼 해지비율 1로 100% 다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억 변할 때 이쪽에서 1억 변해주면 상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1.1억 될 수도 있고 0.9. 그러면은 오차가 생겨요. 그걸 베이시스 리스크라 그래요. 현 선물 가격차가 달라지는 거죠. 한쪽은 1억 변했는데 한쪽은 더 변하고 덜 변해. 이 베이시스 리스크 때문에 완전했지가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랜덤 베이시스 엣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물을 중간에 청산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오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랜덤 베이시스 엣지.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현 선물가에 같아지기 때문에 베이시스 위험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똑같이 변하는 구조다 이거예요. 그걸 제로 베이시스 엣지라 부르는 거예요. 완전 엣지. 하지만 선물로 엣지하면 기본적으로 랜덤 베이시스 엣지입니다. 제로 베이시스 엣지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5번에 헷지 비율이란 말이 나와요. 헷지 비율. 이게 이제 왜 나와요? 헷지 비율을 무조건 1로 하면 안 된다. 1보다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이제 맞춰야 된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 그 수량 계산하는 사례가 있죠, 여러분. 요거 있는데 이거 저기 제가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서 이거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할까요? 아니 물론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어 있는데 우리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문제 풀이 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요런 식으로 나오면 요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아주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먼 훗날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는 과정을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이거 이제 차근차근히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수량 계산하는 거. 그럼 동의하신 거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안 나오는 거 하지만 마.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거지. 이제 스프레드 거래 가볼게요. 우리 투기 거래 받고 해치 거래 받고 이제 뭐 나와요? 스프레드 거래. 스프레드 거래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스프레드가 차이란 뜻인데 첫째 줄에 봐봐요. 만기 또는 종목이 서로들은 두 개의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한쪽을 매수, 다른 한쪽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선물은 만기에 따라서 3월물도 있고 6월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변동폭이 달라요. 하나는 100 올라가면 하나는 90 올라가고 떨어질 때 하나는 100 떨어지면 하나는 90 떨어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올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사놓고 하나는 팔아놔서 스프레드 그러니까 방향하고 상관없이 스프레드 차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수익을 내는 게 스프레드 거래예요. 확대 축소를 예상해서. 네, 이제 그런 말 나오면 스프레드 거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선물을 어떻게 뽑냐. 그 밑에 단락에 가봐요. 이와 같은 스프레드 거래는 크게 시간 스프레드하고 상품 간 스프레드를 나누는데 그 밑에 줄 시간 스프레드는 동일 품목 내에서 만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물에 대해서 각각 매수 매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이다. 반면에 아 그런 거고 그 밑에 줄 상품 내 스프레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일 선물이니까 상품 내 만기가 다른 거. 그리고 그 밑에 첫째 둘째 요거 있죠 여러분. 있습니까? 거기 근월물, 원월물 있고 페이지 넘겨봐요. 이런 게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두 선물 계약 차가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예상할 때 예상하니까 축소된다라고 예상할 때는 우측에 강세 스프레드 전략을 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줄 밑에 끝부분 두 개의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걸로 예상한다면 그 밑에 약세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강세 약세가 뭘 사고 뭘 파는 건지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설명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럼 이제 스프레드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스프레드는 원월물과 근월물 가격차를 스프레드라고 얘기해요. 선물은 일반적으로 만기하고 비례하니까 원월물이 비쌉니다. 그럼 원월물, 근월물 이럴 때 요 차를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스프레드가 더 거기 축소부터 나왔으니까 축소될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냐면 이렇게 봐보세요. 수직선상에다가 근월물이 싸니까 왼편에 놓고 원월물이 비싸니까 오른편에 놓는 거예요. 이게 100이면 이거 110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축소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근월물이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근월물 어떻게 해야죠? 매수. 원월물은 떨어지는 개념이잖아요. 매도. 이렇게 포지션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벌어진다, 축소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요걸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뭐라고만 붙였다? 이 근월물 샀다. 그래서 이걸 강세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거는 애매하지만 이거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포지션을 주로 묻지. 왜?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붙이냐면 선물은 근월물이 대부분 거래되기 때문에 근월물 기준으로 사면은 강세, 팔면 약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차원에서 반대를 해보죠. 확대될 걸로 예상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수직선 해놓고 근, 원 이렇게 표시하고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근월물 매 도, 원월물 매 수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근월물 팔았다 그래서 그냥 약세라고 이렇게 교재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이 포지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포지션. 여러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났으면 좋겠죠. 화살표만 따지면 되잖아요. 예,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188페이지 예제는 안 할 거고요. 우측 페이지에 가시면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상품간 스프레드란 말 있죠? 상품간 스프레드. 상품간. 그러면 이거는 선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서로 다른데도 두 가격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에 가능한 스프레드다. 그러니까 선물 종류가 다르면 상품간. 선물 종류는 같은데 만기가 다른 걸 이용하면 시간 스프레드 또는 상품대. 자, 마지막 차익 거래 이번 시간에 하고 이제. 마무리 줄게요. 차익거래. 여러분 차익거래는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개념은 이해되시죠? 여기 봐봐요. 차익거래는 바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차익거래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론 선물 가격하고 실제 선물 가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선물 가격은 앞서 본 공식에 대입하면 계산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급에 영향받는 거다 이거예요. 3월물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갈 거고 파는 사람 많으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균형이 깨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하는 게 차익거래예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만약에 실제 선물하고 이론 선물 가격이 다른데 이렇게 깨졌다 이거예요. 실제 선물이 비싸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물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현물은 반대니까 이제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익거래 어떻게 해요? 고평가된 거 팔아야 되죠. 선물 매 도 현물 매 수 이렇게 차익거래 하는 거예요. 고평가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놓고 이걸 갖다가 예 이름을 붙이는데 현물 기준으로 산다 그래서 이걸 매수 차익거래. 이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 요 매수가 요 현물 포지션 갖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 그러면 현물을 매수한 차익 거래.
그럼 요거 이제 이해되시면은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매수 차익 거래 하나 놓고 아 선물이 고평가됐을 때 하는 거구나. 실제 선물이 비싸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요건 반대는 뒤집으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채울 수 있겠죠? 다 뒤집으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개념만 우리 교재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칠게요. 차익 거래 그 제목 보시면은 예, 주가 지수 차익 거래는 현물 지수하고 선물 가격 간의 이제 이론적 수준을 벗어날 때 현물 지수와 선물 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취하는 거래다. 이런 말로 하면 차익 거래고요. 구체적으로는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혹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를 매수 차익 거래, 후자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한다. 요 말. 그 앞에 매수가 현물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서 더 했죠. 그러면 매수 차익 거래는 고평가 됐을 때 하는 거다. 매도 차익 거래는 선물이 저평가 됐을 때 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개념만. 자, 이제 끝났어요. 선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 몇 개 친 거 있죠? 증거금 계산하는 거 그거 별표 쳤었나요? 잘 나오는 거. 우리 앞서 펀드 운영 방법 공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활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평가, 저평가 따라가지고 시장 중립형 전략에서 이 균형이 깨진 걸 이용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이거죠. 시장 중립형에서 차익 거래를 통해가지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